안녕 여러분, 애슐리예요. 오늘은 저녁 클렌징 루틴 그리고 스킨케어 루틴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이 볼 쪽은 건성이고 T존에는 유분이 계속 나오는 이런 건 복합성? 가을 겨울 되면은 볼 부분이 많이 당기는 편인데 오늘 사용한 화장품은 겔랑의 로르 플러스 겔랑의 란제리. 란제리는 특히나 오랜만에 사용해봤는데 모공도 잘 잡아주고 무너지는 것도 되게 예쁘게 무너져서 정말 인생 파운데이션인 것 같아요. 파리르 골드 얘도 참 잘 쓰는데 얘는 살짝 두껍게 올라가는 감이 있고 좀 자연스럽게 하고 싶을 때는 저는 란제리를 사용해주고 위에 컨실러 처리를 하는 편이에요. 걸리적거리는 애들을 다 뒤로 딱 넘겨줍니다. 머리가 지금 딱 쇄골까지 길었거든요. 그래서 머리 막 붙이고 싶기도 하고 평상시에 다닐 때는 스타일링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가장 먼저 하는 건 아이 메이크업 지우는 거거든요.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이니스프리 애플시드 립앤아이 메이크업 리무버. 흔들어서 코튼패드 두 장에 넉넉히 묻혀요. 눈에 올려서 한 10초 정도 이렇게 지그시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덜어서 위 속눈썹 아랫부분과 아래 속눈썹 윗부분이 이렇게 또 흡수가 되도록 눌러줍니다. 한 10초 정도 이렇게 하면은 우와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이 딱 켜져 나와요. 원래 오늘 립스틱도 발랐거든요. 얘는 미샤의 클래식 걸인데 이거 되게 색깔 예뻐요. 차분하면서 여성스러운 색상을 찾고 있는다고 하면 클래식 걸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면은 얘를 반으로 접어가지고 눈썹 마스카라도 칠하잖아요. 그래서 눈썹을 또 눌러줍니다. 눈썹이 사라지는 마법의 순간. 짠! 립스틱은 아까 밥 먹느라고 다 지웠어요. 그래도 남아있을 여분의 립스틱까지 지워줍니다. 저는 클렌징 오일과 클렌징 폼을 사용해서 이중 세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안을 간단히 마치고 돌아올게요. 뿅! 이렇게 세안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이 수분 미스트로 이게 뭐냐면 아로마티카 라벤더 릴렉싱 토너거든요. 얘랑 이렇게 세트로 같이 해서 10,000원 정도에 팔더라고요, 롭스에서. 안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알코올이 없고 약산성 토너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걸 요즘에 매일매일 쓰고 있는데 아시죠? 뉴페이스의 트리니티 이 기계거든요. 일단 젤을 발라줘야 돼요.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처지고 이런 데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젤이 안 맞으신 분들은 또 안 맞다고 하는데 저는 다행히 잘 맞아서 이걸 쓰고 있어요. 얘를 킵니다. 1단계에서 저는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는 모공이 요즘에 너무 고민이거든요. 모공도 늘어나고 탄력도 줄어들어서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얼굴 전체에 5분 정도 하루에 딱 5분씩 하면은 두 달 정도면 효과가 난대요. 그래서 지금 한 2주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꾸준히 사용을 해볼 거예요. 이런 미용 기계는 집에서는 사용을 안 해봤는데 되게 간편해서 잘 사용할 것 같아요. 그거 너무 신기해서 계속 봤거든요. 모델께서 한쪽만 써가지고 눈썹이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쪽 면은 처지고 이쪽은 이렇게 다 리프팅이 돼서 눈썹도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와 너무 신기하다 저거 막 구라 아냐? 막 이렇게 했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팔리고 인기가 있는 거 보면은 분명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진짜 알르니 그냥 사자 그래가지고 저는 얼굴 되게 잘 붓거든요.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사용한 클렌징 오일은 슈에무라의 얼티메이트. 요즘에 제가 빠지게 된 이솝의 파슬리 시드 페이셜 클렌저. 요거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향이 살짝 처음엔 괜찮은데 중간에 좀 역한 향이 살짝 0.0001초 정도 딱 나긴 하는데 그거 빼고는 굉장히 깨끗하게 클렌징이 되고 개운한 감이 있어가지고 요즘에 굉장히 저녁에 애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얘를 쓰고 나서 깜짝 놀란 게 모공이 푹푹푹푹 구멍이 다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노폐물 다 빼주고, 아무래도 정말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 너무 맞는 것 같아요. 볼 부분에 새로운 모공이라고 아주 나이 들면 생기는 거 그게 생겨서 그거 되게 고민인데 모공도 좀 개선이 된다고 하니까 뭐 단기간에 그렇게 뭐 시술을 한 것처럼 되지는 않더라도 꾸준히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 5분 정도 해주고 요 젤을 제거를 해야겠죠. 그래서 세안을 다시 하고 올게요. 다시 왔습니다. 세안을 하고 왔고요. 향이 되게 릴렉싱 되는 그런 향이에요. 샤넬의 르블랑 스킨이거든요. 저같이 피부가 얇으신 분들은 물리적으로 각질을 제거하면 좀 그러니까 이렇게 스킨이나 클렌징 제품에 각질 제거 성분이 들어가 있으면 부드럽게 제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저녁에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닦아줍니다. 결 방향대로 닦아주고, 원래 제가 이 러쉬 팩이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는데 이걸 맨날 까먹고 안 쓰는 거예요. 이거 유통기한이 짧던데 제가 쓰는 거는 오티픽스. 바나나랑 아몬드 성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사막 같은 피부에 오아시스를 주고 부족한 영양을 꽉꽉 채워준다고 해요. 어머, 사용기한이 9일이에요. 저 오늘 8일이거든요? 이럴수가. 이거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내일까지가 사용기한이야. 오늘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겠다. 그러면 이걸 합시다. 이렇게나 많이 남았는데 자꾸 냉장고에 있으니까 까먹게 되더라고요. 이거를 저는 볼 부분이 너무나 건조하기 때문에 볼 부분에 두 번 정도 더 쓸 것 같은데 더 두껍게 발라야 하나요? 확실히 속에 있는 게 되게 촉촉하다. 겉에가 좀 말라있네요. 입술도 워낙 건조하니까 입술까지 도포해줄게요. 건조하니까 뭐 귀찮아서 잘 안 하게 되는데 유통기한 있으니까 강제팩을 하게 되네요. 지금 10분이 지났거든요. 꺼주고 오겠습니다. 지금 세수하고 왔어요, 여러분. 어때요? 제가 느끼기에는 진짜 수분막에 한 겹 씌워진 그런 느낌이거든요. 진짜 촉촉하고 뭔가 영양감이 딱 느껴지는데요. 이솝의 루센트 페이셜 컨센트레이트. 여기 비타민 C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안색이 굉장히 맑아지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 잘 사용하고 있어요. 밀어서 바르는 게 아니라 톡톡톡 쳐서 흡수시키도록 목까지. 이 리프팅 마사지 아시죠? 올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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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을 외우면서. 아이크림은 에스티로더. 에스티로더 파운데이션 런칭 행사에 갔는데 누드 파운데이션과 얘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얘네를 써보고 있는데 우리가 눈을 깜빡깜빡 하잖아요. 하루에도 정말 엄청난 양을 깜빡거리는데 저는 이 눈꺼풀의 근육을 사용해서 깜빡거리는 줄 알았더니 이 눈 아래에 있는 근육을 사용해서 눈을 정말 깜빡거리더라고요. 여기 이 근육 있죠? 톡톡톡톡 두드려서 흡수시켜주시고. 재구맨템이에요. 입생로랑의 에센스 인 로션. 공병 리뷰에도 아마 했을 거고 근데 진짜 지겹도록 오래 썼는데 그냥 생각해보니까 얘만한 게 또 없는 것 같아서 재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데도 마사지를 해주고 오일을 T존 제외하고 여기 볼 부분이 저는 건조해서 후방울 정도만 이렇게 손바닥에 덜어서 그냥 살짝만 감싸줄게요. 얘는 향도 좀 강한 편인데 요즘은 볼 부분만 해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얘도 이솝 제품인데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솝 제품이 요즘에 빠졌어요. 그래서 얘는 B CCC 페이셜 밸런싱 젤이에요. 얘를 이렇게 꿀처럼 나오거든요. 이거 구매할 때 받아왔어요. 페이셜 하이드레이팅 마스크. 요걸 두 개를 이렇게 섞어요. 두 개의 질감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잘 섞어줍니다. 그래서 얘를 듬뿍 얼굴에 얹고 주무시면
됩니다. 브이라인 마사지도 좀 같이 해주고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꾹꾹 눌러가지고 얼굴 전체 흡수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기초 제품을 좀 많이 바꿨어요. 여름에 막 그렇게 피부 관리를 신경을 안 썼더니 이 부분이 굉장히 칙칙해지고 막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좀 신경을 써야겠다 하고 제품들도 막 알아보고 클렌징에서부터 기초까지 좀 이렇게 변화를 줘봤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은 저의 저녁 클렌징 루틴 그리고 스킨케어 루틴이 끝났고요. 정말 제가 저녁 때 하는 그런 루틴이거든요. 협찬이나 광고 이런 게 아니라 전부 다 제가 셀렉해서 제 돈 주고 사가지고 아, 요거 빼고 요거 SD로드 이거 빼고 다 제가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이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은 스킨케어 라인 어떤 거 쓰시는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특히 저랑 비슷한 피부 타입의 이쪽은 되게 건조하고 여기는 기름이 나오는 그리고 모공도 넓은 이런 피부 타입이신 분들은 어떤 제품을 쓰시는지 궁금하니까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써보고 좋았던 거는 우리 같이 공유하자고요. 여기에 살짝 뾰루지 같은 게 났는데 왜 났는지 모르겠어요. 저 애슐리는 이렇게까지 하고 코 자러 가겠습니다. 저녁에 좀 귀찮지만 저는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사실 씻고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렇게 하는데 한 20분이면 되거든요. 조금만 소홀히 하면은 저는 피부가 확 가더라고요. 요즘에 계속 좀 신경을 바짝 써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피부 관리 열심히 하시고요. 우리 사계절 내내 좋은 피부, 탱탱한 피부 유지하자고요. 그러면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애슐리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